광주시가 차세대 전략 산업인 마이크로 의료 로봇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개발 지원 센터를 구축합니다. 세계 최초로 구축되는 마이크로 의료 로봇 개발 지원 센터는 마이크로 의료 로봇 임상 시제품 생산을 지원하는 시설이며 센터 건설을 위해 2024년까지 총 사업비 309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센터는 광주 테크노파크 2단지 내 약 7,500제곱미터 부지에 들어서게 되고 구축이 완료되면 세계 최초로 마이크로 의료 로봇의 연구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전 주기를 한 곳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시는 2013년부터 마이크로 의료 로봇 산업과 관련된 여러 국책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향후 광주가 마이크로 의료 로봇 산업의 세계적인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마이크로 의료 로봇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술 선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수출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 미래가 유망한 정밀 의료기기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센터 구축으로 광주가 마이크로 의료 로봇 산업 글로벌 허브 도시로 발돋움하길 기대해봅니다. 내일이 빛나는 기회 도시에서 헬로 광주 정직현입니다.